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디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포켓몬스터 시리즈, 포켓몬스터 블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포켓몬스터 블랙2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블랙1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와이파이 설정 되냐? 이거? 아니에요. 아이런. 어쨌든 원래 화목만 영상 찍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목소리가 살짝 이상하게 했는데 제가 가성이 돼요. 가성으로 남자인데 여캐로 하시는 분들이 여자가 이뻐요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뭐 일단 50분 하는 건 이건 해줘. 여기에선 두 명의 친구가 있죠. 한명은 남자 체력 화장 부족도 있죠. 그리고 한명 남자입니다. 그리고 배, 좀 느긋한 성격이긴 하죠. 그렇다는 여자입니다. 블랙2에서는 배를 주박스로 해주고, 체력은 첫 번째 체력만 만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사이에 있었고요. 블랙2에서는 약간 유명한 장의 동생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블랙1은 블랙1이 있고 나서 블랙2가 2년 후에요. 그러니까 블랙 있고 그 다음에 블랙이 끝나고 2년 후에 항상 연애를 시작할 때는 10살입니다. 네. 지금 현실 세계가 많은데 포켓몬스터였다면 전 이미 여행을 떠나고 7살 정도 될 거예요. 지우는 항상 1살입니다. 뭐 아셔야 돼요. 지우 간단하게 말해서 벨은 블랙틀에서 12살에 주박사님의 조수를 도는 거고요. 체레는 12살에 챔피언 체코 관련 거고요. 2년 사이에 엄청 바뀐 거죠.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만 써머 여름이라고 지금? 10월인데? 아참 지금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짧은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마리오 루이지 RPG 시간의 파트너로 올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연재 중지가 됐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제대로 될까 생각 중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지금 두 편이 올라가잖아요. 마리오 루이지 시간의 파트너 그게. 근데 두 편이 올라갔는데 한 편이 하나 올라가다가 중단되면서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영상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 1시간의 데이터가 저장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어넘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거 이후로 엄청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일단 연재 중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엄청 뛰어넘었다는 거, 알게 되시라고요. 시간의 파트너, 지난번에 올렸던 편에서 한참 뛰어넘었기 때문에 공백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으면 해요. 어디 과연 이걸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 상태로 그만 계속할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찍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헤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다고 할게요. 네, 어쨌든 공지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주무세요. 그런데 포장을 받을 수 있다며? 벨 아신가? 거의 이때 벨이 들어와요. 등신 보세요. 이 기간에 또 놀랐어요. 진짜 벨. 내가 잘못 때린 건 10년 전부터 점점 네가 10살이야 지금. 아 맞다, 우리 소꿉 친구야 헤이저. 오늘 주먹사님부터 차례. 그럼 콩은 어딨어요? 가벼운 집에 와서 가벼운 집에 와서 물론 손을 깎고 나와서 물건을 내려와서 콩이 이런 데서 가벼운 집에 와서 그렇습니다. 네,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 방이 안 보이지. 콩을 넣어서 말을 빠르게 할게요. 채용지랑 우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시간에 당연히 스피드가 빠르게 생겨서 어지간히
아무리 근데 많이 가끔 빨라가지고 이해하더라고.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아까 부모님이 집에서 따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웃음소리가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전화 받고 왔는데 지금 시우띵님이 아 제가 번역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콜? 네. 후아야 넘겨주시면 가디언 넌 굉장한 트레이너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화면 공유 중입니다. 난 그런 기분이 들어. 벨, 주위를 볼래? 에헤이. 야, 내 방. 잠시만요. 이런 거는 이렇게 줘야 돼요. 으아! 뭐야 이건? 작은데 나 포켓몬 만나서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아 가디언아 미안.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넌. 자 상처 입은 포켓몬을 회복시켜줄게. 제레는 베레보. 내 포켓몬. 가디언의 포켓몬도 회복시켜줘야지. 알았어. 잠시만요. 있잖아. 테렌도 포켓몬 승부를 해보는 게 어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처럼 엉망진창이라 아니라 능숙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내 지식이 있으면 더 이상 방을 어지럽힐 일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너희만 포켓몬 승부를 즐기는 건 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를 해줘. 자, 우리의 첫 포켓몬 승부. 내가 너의 힘을 끌어내주겠어. 수댕이 빙신. 내 방에서 뭐 하는지. 아 잠시만, 내 방에서 도대체 뭐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캐스터 네 시우댕입니다. 네 지금 네 체렌이 지금 몬스터 포켓몬을 이걸 걸었는데 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남자는 몸빵이지. 가라. 아, 네, 동막쟁이 상대 수댕이 아이고 약해. 몸빵. 아, 예. 몸빵. 역시 꿀꿀이가 세군요. 포켓몬을 잘 안 봐서 꿀꿀이라 해야지. 나 절대 늦잖아. 있을 것인가? 나이스. 오, 네, 수댕이 나이스. 부러졌습니다. 오, 경험치는 안 봤네 처음엔. 첫 승부에서 방심만 해서 생각지 않은 실수를 했지만 이 감동 드디어 트레이너가 되었구나. 그게 아니고 방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네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겠어. 야 치고 가 임마. 야. 아 나도. 야 너 이리 와. 어? 아이씨. 아 내 방. 아, 잠시만 뭐 이것부터. 위가 있다. 아싸. 안 무서웠어 아싸. 안 부서진 거면 된 거야. 그래. 다행이다. 저장합시다. 아, 레벨 온구나. 레벨 오세요? 네, 시작한 지 방금 시작한 건데요. 일단은 이게 아, 근데 이거 깨끗하냐? 진짜 없다. 침대 얽는 장. 아이씨. 아, 진짜. 전부 다 더러워, 나 진짜. 이거 새끼. 동물의 숲으로 하면. 동물의 숲을 내 걸려요. 가디언님. 네. 잠시만 이거 방 녹화 좀. 잠시만요 여러분. 네 계속 가볼게요.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 거야. 네. 아 저기 청소 죄송해요 이 체렌 새끼가. 예. 청소? 괜찮아 나중에 내가 해놓을 테니 그것보다 주박사님 만나러 가야지.
네, 이만 실세했습니다. 그럼 주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가자. 복형연구소 앞에서 기다릴게. 야, 이 새끼야. 님, 시우띵님? 해야죠.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가디언아, 포켓몬 승부란 거 엄청나게 떠들썩하구나. 아니, 지금까지 포켓몬의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저기 떠오르는구나. 저 포켓몬 승부. 맞다, 승부라는 포켓몬을 죽여줘야지. 아싸. 엄마는 힐러가 되었다. 포켓몬이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외출할 때는 라이브 캐스터를 잊지 말거라. 아싸. 라이브 캐스트를 얻었다. 나도 박사님께 감사 인사 드릴 거지. 다 다녀오라. 아싸. 엄마 빠이. 나집 나가서 안올 거임. 그래. 나, 아, 어. 아. 콩들기 날라간다. 이거 우왕. 아닌데? 님 목소리 왜 그래요? 잠시만요. 아, 엄마 목소리로 바꾸게. 엄마는 내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 이 더러운 세상 뛰어내릴 거야. 이 더러운 세상 못 뛰네. 에이씨. 쟤 일단은 벨나의 집에 가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시우띵님. 아저씨 괜찮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포켓몬과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녀석이. 에헤이 괜찮다니까. 포켓몬 있잖아. 괜찮아 아저씨. 님 목소리 그만해요. 베레 집. 그렇구나. 세레네 집. 내 집. 체란한테 갑시다. 벨한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방금 전에 이런 비밀이에. 싫어, 말할 건데? 말할 건데? 자, 박사님을 만나러 가자. 고랭. 고랭. 왜 안, 아이씨. 에헤이, 같이 들어가지. 맨날 나 빼고 들어가. 하이, 지박사. 기다리고 있었어, 양갈 영보이. 다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주 박사님?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에잉, 참, 체린도 참, 그렇게 쿨하게 나올 건 없잖니. 오늘은 기념이 되는 날이잖아. 그럴 때, 벽지를 차려보자고. 니 뭐해요? 포켓몬이라는 종족이 언제 태어나는지를 조사하고 있단다. 그래요, 이 아줌마. 아, 굉장해요. 이미 포켓몬 승부를 했거나 그래서 일까 포켓몬들이 너희들 신나기 시작했던 그런 느낌에서 그런 닉네임이 정해. 오케이. 니 이러면 왜요? 싫어요. 알았어요. 예. 시팅이라거나 엄청 좋은 이름이구나. 그 너희가 포켓몬 준 이유 포켓몬 동아리죠. 포켓몬 동아? 당연 알고 있지. 내가 포켓몬 스토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참나. 대단 대단 역시 체리는 포켓몬 대화를 설명하겠다. 포켓몬 도감이란 너희들이 만난 포켓몬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하이테크 도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디언 체렌벨 너희들은 여러 곳에 가서 이 하나 지방의 모든 포켓몬과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럼 질문. 가디언 체렌벨 포켓몬 이거는 아니? 이런 내가 듣고 싶은 오로지 그 생각해책에 나갔다는 용기 있는 대답이야. 실황. 실황. 아 싫다고. 네 알았어. 네
아, 아니고, 네. 그게 그건데, 뭘 고맙습니다. 덕분에 연만하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모두 고마워, 최고로 기쁜 대답. 난 말이 없어. 그런 다음. 아, 좀님. 그럼 다음 스텝이다. 포켓몬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1번 도로로 오너라. 싫어. 아니, 우린 박상현한테 부탁받았을까? 여행을 떠나도 괜찮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도 괜찮은 거지? 응, 그래. 보통은 도감을 완성해가며 하고 싶은 대로 여행하면 되는 거야. 왕. 이 아줌마는 집이랑, 그 뭐더라? 연구소가 붙어 있네? 오, 깨끗하게 사시네.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없네. 꾸리꾸리하다. 아, 님, 그만하라고요. 갑시다. 나가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 어이, 가디언 기다려. 아이씨, 막으려고 했는데. 아직 있었구나. 그래서 박사님 말씀 어땠니? 포켓몬 도감의 완성 부탁드렸다고. 대단해. 라는, 이렇게 놀란 척을 했지만, 사실 엄마는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 몰래카메라! 그런 뜻에서 너희들 이 타운메어 가져가라고. 아이씨, 나만 주지. 왜? 쳇. 자체렌. 도장에 잘 쓰겠습니다. 여기 별도 꼭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바는 내가 채워줄 테니 별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지 가디언? 아, 왜내왜 엄마만 들어온대. 어쨌든 그나저나 포켓몬이랑 괜찮은구나. 이렇게 귀여운데도 방을 날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지나고 있어. 방을 날리지는 않았는데 더럽혔지? 엄마의 마음. 그렇군요. 야, 가디언. 모험에서 갔다 오면 너 뒤진다. 너희 아빠와 엄마에게는 내가 전해줄게. 포켓몬뿐만 아니라 바느질에 멋진 곳을 많이 많이 발견하고 근상을 얻는 거야. 그럼 다녀오너라. 응, 엄마. 다음에 왔으면 자식 어딘지 알수 있다. 이거 좋은 걸. 그럼 여러분들 가볼까? 박사님 기다려. 기다려. 가디언이도 빨리 왕. 그래. 아, 쟤는 어떻게 빨리 가? 나 걷는 거밖에 못하는데. 야, 오씨. 걔네 많은 포켓몬이 있잖아. 그래. 가디언 여기야. 베리 말이야. 여행을 시작할 때의 첫 걸음만 모두 동시에 내딛고 싶다는군. 그래 가디언아, 모두 함께 1번 도로 걸음을 내딛고자. 그럼 간다. 하나 둘 자벅자벅자벅 1번 도로. 와, 뭘까. 두근두근 설레잖아. 그렇지. 자, 박사님 기다리고 계셔. 목해 말이 많어. 조금 기다리시겠네요. 그럼 설명 시작할게요. 얼랄랄라. 이건 당연히 다 알고. 그래, 빨리 보여줘봐. 야생 보루지가 튀어나왔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제. 나 이미 다 아는데. 야, 근데 한대 때렸는데 저렇게 돼? 말도 안 돼. 원스톱을 쓰는 거야, 당연. 칠함인데요? 차리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왜? 잡았당. 고르지를 못 잡았다. 빠밤. 지금 봤니? 네. 예. 아싸. 몬스터볼. 몬스터볼 보도 꼽게 한국어로 포켓몬인데. 아니, 난다고. 뭐, 그래. 그래, 연말까지 가서 포켓몬 볼도 살수 없으니까. 아, 잠깐만. 가디, 나 좋은 걸 생각했는데. 그럼 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냥 가지 말고. 얼마나 포켓몬을 잡았는지 다 같이 경쟁하려고 롤롤롤롤롤롤 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재미있겠고. 도겸 채워지고 롤롤롤롤롤롤. 그러니까, 베리 하는 말은 포켓몬 얼마나 많이 잡는지 대결을 하세요. 네, 잠시만 멈출게요. 네, 슈팅님이 전화를 끊으셨고요. 여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러닝 슈즈가 없어서 뛸 수가 없어요. 아, 러닝 슈즈 없이도 뛸수 있을까요? 일단 리포트는 자주자주 써주는 게 좋아서요. 미리 써놓을게요.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 블랙에서도 그랬죠. 저는 치트를 써서 금방금방 왔죠. 그리고 이거 블랙에서는 이제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게임을 하지 못해요. 뭔가인지 어우 뭐야 위험했다. 아, 여기서도 이게 못 보면 그럼 됐어. 버그를 발견했네요. 레벨업을 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버그를 발견했어. 엄마 길을 통해. 이게 승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는데 보통 그렇지. 나이스. 아, 또, 아, 다 먹어야지.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서 당신한테 말해보면 1차 구조야. 1차 구조 갑시다. 네, 잘못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나간다. 아, 그 호텔이 빨리 그럼 빨리 앞으로 가도록 하고요. 네, 머리가 모두 똑같네. 지금 모두 두 마리에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도록 할게요. 대응을 설명할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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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도 받듯이 이미 방제를 잘
애들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도록 그거 바뀌어도록 하고요. 혹시 스폰서 네 어쨌든 네 빨리 이걸 법으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니까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방금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오 앤 루이지 알고 한 시간 데이터가 이미 날라가 버린데 한 시간짜리 영상을 찍어서 데이터를 저장했었는데 게임 데이터도 저장했었는데 게임 데이터는 남았지 네, 한 시간 앞에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린 거에서 레이드 드래곤의 조우 편에서 한 시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할 이렇게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할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 지금 걱정 중이에요. 거기까지 다시 가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제가 어차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이거 마리오 루이지 RPG를 그냥 한 시간짜리 없어진 영상으로 새로 그냥 계속 플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영상을 찍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제가 복구할 수 있을 정도면 복구하겠는데 너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면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다 진짜 영상을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학교에서 블랙으로